진도 군수님께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이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코로나19 시대 2020년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생활이 되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월 2일에 전라남도 진도, 요즘 한참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행복감을 전파하고 있는 진도의 딸 송가인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송가인 생가를 가서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았고 또 나름대로 느낀 바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진도 군수님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진도 생가에 도착을 해보니 송가인 씨의 얼굴이 포스터로 되어 있고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사진을 기념 사령을 찍고 그다음에 생가를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진도 특산물이죠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도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오니 만큼 좀 더 시간을 그곳에서 송가인 씨를 생각을 하고 송가인 씨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해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 말하자면 송가인 문화관을 건립을 해서 그 속에서 송가인 씨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자라는 성장 과정 여러 가지 활동 과정 그래서 송가인의 개인 역사를 쭉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서 그 속에서 송가인 씨 노래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송가인 씨 집만 보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로 송가인 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행복 바이러스를 말하자면 대한민국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송가인 씨가 지금은 대세입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좀 더 행복감을 더 듬뿍 가져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송가인 문화관을 건립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제가 2월 2일 방문을 했을 때 마침 설 2주 전이었습니다만 송가인 아버님께서 가마솥을 걸고 거기에 청작불로 마당 앞에서 한 장 떼주시면서 사과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이제 그 앞산에 산그 형태가 상당히 멋졌습니다. 삼각산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 산이 무슨 산입니까? 했더니 삼당산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삼당산은 바로 그 마을에서 송가인 씨 생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가깝게 뒷동산의 기분으로 산책을 할수 있는 그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산 정상에서 날씨가 좋은 날산 정상에 올라서 바라보면 제주도 한라산이 보일 정도로 아주 명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가인 씨도 어릴 때 자라면서 여러 번그 정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소앵무리 마을에 그와 같은 명산이 있고 또 송가인 씨가 여러 번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길 받았던 산이기 때문에 그 삼당산을 관광지화 시켜서 또 거기에 방문해서 또 다른 체험을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삼당산을 송가인산으로 명명을 해서 관광지화시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큰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송가의 생가를 방문을 해서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느끼는 바도 많이 있고 또 행복감을 듬뿍 안고 돌아가서는 여러 가지 활기가 엔돌핀을 받아서 건강한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송가인 씨 생가 오른쪽 담벼락을 쭉 보니까 그쪽에는 아무것도 피어있지 않고 맑게 도색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런 빈 공간 두기보다는 벽화로 만들어서 송가인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벽화로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주면은 또 사람들이 눈여겨도 되고 여러 가지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송가인 댁을 송가인 생가를 네 번을 방문했습니다. 2월 2일에 방문을 첫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해봐야 될 때에서 2월 17일 전라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을 때에 그 폭설 속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폭설에 사실은 송가인 집 찾아갔습니다만 뭐 아무도 안 계셨고 또 얼어붙은 쌓인 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계속 연속으로 방문했고 허탕 치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3일째 되는 날또 방문했더니 화창한 날이 되어서 그날은 마침 아버님도 계셨고 거기에 어르신들도 계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고모님께도 여쭤보니 그와 같은 제 소견을 말씀드렸더니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도 큰스님이 또 열정적인 분이시고 진도를 사랑하시고 진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착안을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떨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시글 TV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의 소견이 진도군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장소로 만들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글 TV를 사랑하고 송가인 씨를 사랑하시고 또 진도를 사랑하시고 또 송가인 씨 노래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제 말씀이 제 의견이 제 제안이 옳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구독으로 좋아요 구독으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진도군에서도 뭔가 답이 화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위해서 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슈기TV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송가인 씨 파이팅! 송가인 아버님, 또 고모님,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